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찬 찬송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시기에 파종하지 못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지요. 어떤 일에든 때가 있듯이 때를 놓치지 말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시기에 때를 놓치고 게을리하면 나고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적절한 때에 그에 맞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일 또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기한을 두셨고 선미적으로 역사하시고 솔로몬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두셨고 선미적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솔로몬이 지금 역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때라는 단어를 지금 본문에서 28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서부터 8절까지 28번이나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시고 또 섭리로 또 역사하신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에 의거하여서 만물을 적절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전인격적인 헌신에 이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모든 일에 때, 영어로 더 타임, 카이로스라고 원어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시간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섭리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머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연단의 때이지만은 아머리 족속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야 모든 일이 성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1절로 12절까지를 15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묘 막추하게 운영하시는 이분이라는 것을 1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씀을 좀 더 좀 미화시켜서 또 말씀을 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그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죽기 싫어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나면 아이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아무나 소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라면은 내가 영원한 영생의 삶을 확인받을 수가 있을까? 확정할 수 있을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영생의 삶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본문 16절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악 간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은 본인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도 악도 오래가지 못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온 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한날을 이루어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간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정한 목적을 위하여 쉴 틈 없이 막기야 변심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무슨 일에든 하나님이 때가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이 삶이 70이요 간간한 80이라 하는데 80의 인생을 마치게 되면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